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밭데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려고 누웠는데요. 자기 전에 하려고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려고 누워 있습니다. 자려고 누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은 사람 맞네. 그러면 앉은 사람 맞네요. 왜 이렇게 많지?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오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뭐야? 저거 가습기입니다. 오빠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늦은 잠좀 쉬는 거죠. 원래 뭐이 시간에 자죠. 지도 늦게 자면서. 제가 가습기예요. 소명이는 뭐야? 소연이 밑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It's early. No, it's lately. 말안 되나? 오늘은 김소영 안 들어. 소영이 밑에 있습니다. 아, 순간 목소리 아픈 줄 알았다. 안 아픕니다. 뭐 하다가 이제 자요? 술좀 먹고 오버워치 좀 하다 누웠습니다. 이제 5시.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했더라? 모르겠어요. 사랑해 오빠 감사합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헬로 하이.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저 이제 중1인데 은서야 졸업 축하해요. 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졸업 축하해요. 크림비씨. 아, 너무 많다. 늦었다. 소영이는 어떤가요? 소영이는 역시 추루를 제일 좋아합니다. MBTI는 ENFP입니다.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저 11시쯤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캐나다 점심이구나. 안녕하세요. 나는, 안녕하세요. 댓글은 안 보이는, 내 댓글은 안 보는 건 뭘까? 보는데요. 프로필 사진 왜 이렇게 빨개보고 계세요? 추운데. 게임 잘하세요? 게임 못합니다. TMI? 제 TMI. 오늘 오버워치인데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오빠 피곤한 것 같은데요. 자기 전이니까요. 소영아, 소영이 왔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소영이가 왔어요. 오빠 뭐예요? 저 누워있습니다. 자려고. 뭐할 거예요? 오늘 뭐 할까? 자고 일어나서 샵을 가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박승주 대학 가자. 대학 가자. 오빠 혼자 하는 타지 서울 생활이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지를 그 타지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고향처럼. 성인은 오늘 엄청 잤나 봐요. 소영이가 요새 이상한 습관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꾹꾹이를 하는데요. 이불을 물어뜯으면서 동시에 꾹꾹이를 해요. 이상한데 저게 재밌나 봐요. 네, 도영아 생일 축하합니다. 예. 재결합? 재결합 무슨 말이고. 오빠 설레는 말한 번만 해주세요. 설레니? 존나 안 설렌다. 저도 고양이 할 테니까 키워주세요. 지성. 오빠 좀 이따가 온클인데 잠이 안 와. 어떡해. 온클이 뭐지? 온라인 클래스. 자셔야죠.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겠죠? 소영이가요? 이 스트레스 받는 그건가? 잘 모르겠네요. 원래 늦게 자야죠. 원래 5시쯤 잡니다. 예빈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얼굴이 어디?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뒷면이 얼굴입니다. 나도 꾹꾹이 잘해. 멋있으시네요. 오빠 노래 들으면서 자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저한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 오늘 생일이니까 주예빈 생일 축하. 주예빈 생일 축하한다. 오빠의 숙취해소법인데 물을 많이 먹습니다. 자기 전에 들을 만한 노래. 제 Love Emotion Blossom이요. 제 노래입니다. 제 1번. 골골송 들리세요? 옆에 소영이가 있습니다. 소영이. 이승훈 생일 축하해 주세요. 이승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이미 카톡 보냈습니다. 답장 없던데요. 효주야 합격하자. 효주야 합격하자. 제 주량이 좀 늘었습니다. 늘어서 몇인지 모르겠어요. 조효진 사랑한다. 소영이. 왜 소영이냐면 제가 대일이라서요. 아니 저게 저 꾹꾹이 하면서 이렇게 성악이 형 미안하단 말도 그만하세요. 하면 저만 검정색이 아니라 제가 검정색으로 해놨어요. 강아지 좋아하죠. Love you, good night. You too, good night. 소혜야 사랑한다. 나 생일인데 진짜 생일 선물 다 받은 느낌. 나도 성덕할래. 네, 하세요. 강아지 키울 생각 없으세요? 지금 소영이만으로도 예. 안 자고 뭐하네. 자려고 누웠어요. 정훈아 서울대 축하. 야 정훈아 서울대 축하한다. 멋있다. 가기 힘든데 왜? 대단하다. 아니 오빠 저 취했으니까 잘게요. 진심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어떤 곡 작업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많은 걸 작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지치는 것 같아요. 응원의 한마디. 존나 버티자. 나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지친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나아가자. 화이팅. 감재 생일 축하. 감재 생일 축하해. 눈사람 안 만들었습니다. 지영아 사랑해. 아, 왜다 사랑한다 해줘. 나도 사랑한다고. 고마워. 유빈아 공부해라. 너무해요. 맨날 댓글을 안 읽어줘요. 너무 너무해. 읽었어? 오빠 혹시 저랑 결혼? 미안. 예송아 사랑한다잉. 김대리 목소리가 잠 온다. ASMR 같아. 그럼 제 노래를 잘때 항상 들어주세요. 아, 너무 많이 밀렸당. 오빠 자존감 떨어질 때 극복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항상 하찮은 이유입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그냥 무시하시고 도망가세요, 그냥. 꺼져.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놈이야. 걱정하지 마, 나 자신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멋있어. 너는 최고야. 이렇게 약간 논리 없는 응원을 해줘야 합니다. 나 너무 밀려서 좀 스킵할게요. Is there a sound of a cat? Yeah, my cat. His name is 소영. Alice 안녕. 우울할 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안 우울할 것 같은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그런 나날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병원 가서 약을 먹는 걸 추천합니다. 약을 한 2, 3개월 꾸준히 먹다 보면은 좀 괜찮아집니다. 소희가 남자였어요? 예, 남자입니다. 예. 제 아이디 읽어주세요. 몬다리스트 퍽. 장난데 여러분들은 진심 같잖아요. 같이 알바하는 분들이 수시로 욕하는데 이게 점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알바 구하기도 힘든데 그만둘까? 아니요, 이야기를 하세요. 저 욕하는 거 장난으로라도 조금 싫은데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욕하신 거 아닌 건 알지만 그게 너무 듣기 거북합니다. 혹시 조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부탁도 아니에요. 부탁할 또 아닌데 부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든이 어떤가요? 강태는 아직 없네요. 대학 원서 마감이에요. 잘 붙게 되세요. 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빠, 저도 음악하는데 괜찮다가 싶다가도 미래가 너무 어둡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나아가는 것뿐. 지희야, 잘 자주세요. 지희야, 잘 자라.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오늘 저녁 피자 먹었습니다. 예린아, 사랑해. 예. Girl, you want. What's 말인지 몰라요. 나의 한살더 먹은 소가 말해주세요. 강퇴 하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연이 잘 자라. 정소라, 사랑한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요? 아침에는 저는 요새 어떻게 먹냐면 계란 후라이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2개 먹습니다. 그리고 두유와 귀리퐁을 함께 먹죠. 열심히 해서 붙었는데 전제가 너무 많네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공부 진짜 치열하죠. 이제 입시 준비 단디 해야 된다. 깜깜이 힘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힘내십시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When he talk fast, it seems like he is rapping. 심지어 랩은 빠르게도 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핸드폰 탭핑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이야. 저 요새 옛날 노래 많이 듣습니다. 김광석, 이문세, 유재하, 뭐 이런 등등. 소영아, 의대 가자. 한번 외쳐 주실 수 있나요? 소영아, 의대 가자. 테라, KGB, 테라입니다. 오빠, 오늘 진짜 잘생겼다. 내 눈을 벌겠어. 진짜 먼 건가? 오빠 진짜 저 원래 외적으로 딱히 이상이 없었는데 그냥 딱 오빠가 이상이 됐어요. 왜 귀여운데 잘생겼냐? 감사합니다. 오빠 라디오 고정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맨날 듣고 저게. 저 라디오 고정이 하나 있거든요. 화요일마다 하는 거. 그 뮤직하이라고 SBS 딘딘이의 뮤직하이입니다. 저 화요일마다 라디오 하니까 들어주세요. 목소리랑 말투 개치이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늘 되게 잘생기셨네요. 뭐래 진짜. 오빠랑 연애하려면 몇살 아래까지 돼요? 뭐 법적인 제한이 그게 있는 게 있습니다. 윤서 빨리 자라고 말해주세요. 윤서 빨리 자라. 네. 판이 언급해도 됩니다. 판이 가끔씩 연락합니다. 저 미용하는데 오빠 담당으로 꼽아줘요. 어떤 스타일 하시는지 보시고 괜찮으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제 댓글 보이면 윤서야 좋은 꿈꿔 사랑해 부탁드려요. 예, 방금 했죠? 오빠 팬분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예, 그 맛으로 쌉니다. 이렇게 말다 해주는 사람이 있냐고. 여기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오빠 본인 노래 중에 최애곡 알려주세요. 저는 Love Forever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낸 모든 곡들 중에.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걸더 좋아해요. I'm gonna party라던가 아니면 오늘 밤이라던가. 근데 뭐 각자 개인의 그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Me too, I don't understand. Sorry, I can't speak English well. 오빠 한 번만 유진이 이 자식아 대학 가라. 화이팅. 유진아 대학 가라. 근데 안 가도 별일 안 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해라. 소영이 그루노 속에 사진이요. 소영이 지금 잠들었습니다. 헷갈리게 하는 썸남 어떻게 할까요? 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대답해. 나 니 관심 좀 있는데 니는 어때? 대답해. 지금 바로 대답해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올해는 오빠 공연 보는 게 소원입니다. 저도 공연하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 수진아 잘 자.
오빠 저 성인이에요. 연애 완전 가능. 기회 되면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Your English is so cute. Thank you. It is so bad that I understand everything, but my Korean writing skill is too poor to make a sentence.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 해버렸네. 왜안잔 후? 잘 나가 누웠습니다. 오빠 저 오늘 수술해요. 잘 바꾸러 가세요. 잘 바꾸고 오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될 거예요. 소연아 사랑해. 예. 유민아 입시 준비 단디 하자고 했어요. 니 아까 하지 않았나? 하이, I love you so much and I miss you. I miss you too. And I love you. 오빠한테 사랑받는 법 있을까? 제 노래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팬들이랑 소통하려고 세상 빠르게 댓글 다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멋져요. 별게 다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러 갑니다. 화이팅 비건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는 엄청 좋은 일만 오빠한테 일어나길 바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흑흑 제 댓글은 계속 안 읽어주시지만 오빠 부산은 안 가시나요? 부산에 최대한 지금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댓글 읽어줘요? 눈에 띄면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친구 안 사귄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성인 돼서 연애하려는데 남자친구라는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저 평생 연애 못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데 연애는 하고 싶고 그 기회 비용을 따져보세요. 너무 부담되면 안 해도 되고요. 부담되지만 한번 해보고 싶으면 확 질러야죠. 뭐, 별수 있나요? 댓글 읽혀지고 싶다. 읽었죠? 이렇게 속독하면서 랩 실력을 늘리시는 거. 저는 랩을 빠르게 안 합니다. 지금 하는 말보다. 형, 왜 남자 팬 없어요? 니 있잖아. 걱정하지 마. 다 있다. 남자 팬들도. 좀 뭐라 해야 될까? 내 남자 팬들은 내한테 말을 별로 안 해줘. 가끔씩 이제 DM으로. 형 너무 좋아. 나도 네가 좋아. 약간 남자애들은 나를 좀 몰래 좋아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 저 멜론 친밀도 93이에요. 맨날 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노래 좀 많이 들어주세요. 예. 요즘에 수치가 다 떠요, 여러분. 노래를 얼마나 듣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 게 저한테 안 와닿을 때도 있고 잘 와닿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저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곡들을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와, 니 있잖아, 드르륵 탁. 니 있잖아, 드르륵 탁. 이거 말고. 댓글 100개 달에 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100개 다신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넷플릭스 추천. 저 그래, 나의 아저씨 너무 잘 들어, 봐가지고. 나의 아저씨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전 너무 어려서 오빠랑 연애 못하나요? 너무 어리면 못해요. 법적으로 뭔가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오빠 루미큐브 좋아요. 할줄 모릅니다. 성원아 사랑해 주세요. 성원이야. 성원 사랑해. 저 킬링버스 한 번만 나가서 킬링버스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나? 불러줘 나가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나가면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형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 알지? 나도 알아. 나도 네 팬으로서 좋아해. 안 자신 거예요? 아, 안 잤죠, 아직. 자야 돼야지. 2분만 더 하고 자겠습니다. 오빠, 어몽어스 해요? 어몽어스 안 해요. 저 22살인데 오빠랑 연애 가능한가? 예,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해요. 소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 까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없지 잘 못해요. 제가 원래 솔저만 하다가 애쉬 해보고 있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채팅으로 욕합니다, 저한테. 너무 못한다. 그럼 저는 미안, 점점점. 최선을 다할게, 점점점. 이렇게 치죠. 아, 눈이 왜 이래 간지럽지? 간지러울 때일수록 간지르지 말아야 돼, 눈. 간지면 계속 간지러우니까. 김대곳이는 뭐, 글쎄요. 아, 나 이번 생은 그러나 보다. 소공예 꼭 붙고 싶은데. 이리야 소공예 꼭 붙자. 이리야 소공예 꼭 붙자. 소공예 고등학교 아이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댓글 포기 안 읽어줘. 어진이 사랑해 한 번만. 포기한다 해놓고. 어진이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사랑해요. 이게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로 할게요, 이제부터. 이게 더 자연스럽네요. 혹시 제 댓글만 안 보면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렇지 하지 마세요. 은경아, 잠좀 자라. 9시 기상, 9시 기상이 다잔것 같은데. 근데 혹시 이거 천사의 나방인가요? 제겐 천사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뭐 조금 오글거리지만 감사합니다. 네. 동갑이지만 오빠라고 부르고 싶기만 드네. 부르지 마세요, 동갑이면. 친구라고 부르세요. 사랑해, 웃기면 수아야 좋아해. 네, 뭐 좋아합니다 로 할게요. 수아야 좋아합니다. 원희 잘 자세요. 네. 오빠 댓글 아니고 저 너무해요. 키오 사랑한다 해줘요. 키오 사랑합니다. 일본인이지만 팬이에요. 아이가 또 쇼미나인에서 가장 좋았던 무대 다안 보긴 했는데 원슈타인 멋있던데요. 미라니도 잘했고 먼치맨도 잘했고. 이제 잘게요. 이제 못하겠어요. 다 했다, 이제. 라이브 방송 키고 자면 1시간 뒤에 꺼지겠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 그냥 켜놓고 자기. 오빠 노래 다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 여러분도 잘 자세요. 다 나가면 끌 테니까 다 나가세요, 이제. 스윗 드림스, 달링, 땡큐. 왓썹, 쇼리. 왓썹, 쇼리가 아니고 지금 잘 거예요. 잘 자요, 오빠. 감사합니다. 네. 나가세요. 나가면 끌 거예요. 재영아, 출근 잘해라. 네. 나가세요, 이제. 출근하세요. 다 나가세요, 여러분. 끌 거예요, 이제. 엄마가 전화 왔어. 엄마 왜 5시 전화 왔지? 일단 좀 나갈게요. 엄마 전화 좀 받아야겠어요.